강태현 코치입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네. 현상으로 뭐를 해야 되냐 갑자기. 다시 안녕하세요. 강태현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월곡에 있는 네, 월곡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에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의해서 수비 레슨 지난 시간에 드라이브 수비에 대해서 많이 제가 이제 그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수비 리턴 좌우로 올리는 수비 리턴 그 다음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커트하는 동작들을 이제 많이 오늘 콘텐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원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수비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 이 동작들을 반복 훈련을 통해서 많은 거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실 김경환 코치, 서울팀 테크니스트의 김경환 코치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서울팀 테크니스트 김경환 코치는 지금 남양주하고 노원 쪽에서 서울 노원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경환 코치고 여기 오늘 저 유튜브 편집 해주시는 배틀킹 우리 동탄에 있는 대리점 사장님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레슨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슨 한번 가실까요? 우리 같이?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수비 올리고 나서 상대가 때리는 타이밍에 하나 둘 셋 하나 둘에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드라이브 수비를 했으면 오늘 시간에는 공이 올라갔을 때 상대가 스매싱을 때리면 좌우로 언더 리턴 해주고 그 다음에 빈 곳이 있을 때 커트하고 들어가는 동작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환 코치가 스매싱 때려주면 제가 좌우로 리턴 한번 해볼게요. 스매싱 한번 때려주고 이쪽도 한 번 더 또 직선 한 번 또 위에서 또 이쪽도 한 번 그 다음에 커트하고 들어가고 또 한 번 더 하나 둘 또 때려주고 제가 수비할 때 보면 공을 맞는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라켓을 앞으로 최대한 뺀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어주고 그렇죠. 한 번 더 또 때려주고 또 직선 또 배가 언더가 앞사람에 걸리지 않게끔 배가 이렇게 상대가 지금처럼 앞에 있는 상대가 뒤에 있는 공격자가 스매싱을 때려줬을 때 좌우로 흔들어 놓다가 상대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앞사람 움직이는 걸 보고 빈 곳으로 커트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수비를 할 때는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빈 곳으로 붙이고 빨리 공격으로 전환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올릴게요. 준비하고 있다가 때리고 또 앞에서 수비도 앞에서 그렇죠. 왼쪽 오른쪽 봐주고 한 번 더 앞사람 움직여주고 또 하나 둘 또 앞에 커트 그렇죠. 하나 둘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앞사람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 하고 대각 투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도 공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속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 놓다가 빈 곳이 생기면 수비도 드라이브 때리는 척 하면서 커트를 계속 앞으로 들어가면서 커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사람도 분명히 제가 좌우로 리턴이 올라갔을 때 움직임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움직임을 잘 보고 빈 공간이 생겼을 때 커트로 동작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공격으로 바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스매싱 또 좌우로 흔들어주고 수비할 때 팔 앞으로 최대한 빼서 위에서 그렇죠. 앞에서 쭉 직선 그렇죠. 한 번 더 또 좌우로 때려주고 또 하나 둘 제가 쭉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앞사람이 받기가 좀 힘들어지죠.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좌우로 직선 때려주고 대각 때려주고 또 제가 커트 하고 바로 이렇게 내가 커트를 하고 나서 앞에 있는 사람이 공을 건드렸을 때 그 다음 동작을 빈 공간을 위해서 빨리빨리 넣어줘야 돼요. 빈 공간을 탁탁 꽂아주고 다시 한 번 더 경환 코치 한번 때려주세요. 때리고 대각선 수비할 때도 저 사람이 때릴 때 하나, 둘 맞춰주면 돼요. 또 하나, 둘 앞에서 대각 커트 또 한 번 더 직선 또 대각 때려주고 또 직선 커트 또 이걸 대각으로 이런 식으로 커트하고 나서 상대가 공을 잡았을 때 내가 커트하고 나서 상대가 공을 잡을 때
기다리면 안 돼. 딱 잡으면 내가 바로 다음 동작. 빈 공간으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빈 동작으로 빈 공간으로 자꾸 커트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수비할 때 자, 상대가 때릴 때 보세요. 자, 하나 이렇게 맞춰줘야 돼. 하나 둘 이렇게 수비할 때 하나 둘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수비할 때 앞에서 조금 더 하나 둘 쌈 커트 대각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주고 커트를 주고 상대가 공을 받았을 때 빈 공간으로 빨리 바꿔주는 게 우리가 공격으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처럼 제가 붙이고 나서 가만히 서 있다가 움직이면 다음 볼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으로 전환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커트 했으면 상대가 움직여서 공을 뭐 헤어핀을 놓든 드라이브를 걸어도 반대쪽으로 틀 수 있는 그 다음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치고 나서 한 번 더 때려주고 어, 직선 바로 커트 그렇지 그렇게 때려주고 또 준비 한 번 더 하나 둘 앞에서 또 한 번 더 직선 하고 대각으로 상대가 늦게 잡으면 놓는 것밖에 없어 올리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딱 붙어주면 올라가면 내 파트너가 공격을 해주고 어 내가 앞에 딱 지켜주면 놨을 때 대각으로 빨리 꺾어주고 반대쪽 한 번 더 해볼게요. 동호 여러분들이 제가 수비할 때 타이밍 잡는 거랑 자세 그리고 공 맞는 위치 수비할 때 보면 동호인들은 팔로 이렇게 몸을 다 쓰면서 이렇게 수비한단 말이에요. 그 동작들을 빼고 자세 낮추고 공의 방향에 맞춰서 준비 자세도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공이 직선 올라갔을 때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고 공이 이쪽으로 직선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대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수비가 발도 따라가면서 내가 스윙 나갈 때 발도 따라가면서 손목은 리턴할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어, 각을 잡아서 이 막힌 면의 각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줄 때 때릴 때 손목으로 탁 때리는 순간에만 탁 야 요거는 드라이브 치면 드라이브 치는 동작에서 커트로 같이 가주는 동작 요렇게 가주셔야 돼요. 요렇게 한 번 더 자 직선 자 상대가 때릴 때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맞춰줘 하나 둘 또 준비하고 직선 커트 또 한 번 더 이렇게 자, 커트가 빨리 떨어뜨리고 싶고 내가 빈 공간을 빨리 가고 싶으면 서서 커트하면 안 돼. 기다려서 이렇게 커트하면 안 되고 들어가면서 커트해줘야 되고 드라이브 치는 동작에서 빈 공간으로 나올 수 있게끔 라켓 면을 정확하게 공 치는 방향으로 몸이랑 같이 가줘야 돼. 그래야 공이 빨리 떨어지는 데다 준비하고 딱 한 번 더 하나 둘 바로 직선 커트 제가 이런 식으로 어, 딱 커트하고 상대가 잡았을 때 다음 동작 내가 공을 다음 반대쪽으로 보낼 수 있는 동작에 대해서 생각을 좀 빨리 해줘요. 네.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수비 이렇게 할 때 네. 뭐 오른발을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럼 체중은 어느 쪽에 있어요? 체중은 한쪽에 실려 있는 게 아니고 몸의 체중은 약간 아래와 앞에 쪽으로 내가 조금 낮춘 상태에서 상대가 때리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발은 좌우로 흔들고 요게 이제 라켓 면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수비가 되고 있어 마음적으로 스윙을 하고 있어야 돼 내 마음속으로 어, 내 마음속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수비를 하다가 공이 왔을 때 타임 맞춰서 나가는 거죠. 근데 거의 다 백핸드로 수비를 많이 해요. 포핸드 수비보다는 예. 포핸드 수비는 완전히 포핸드로 빠지는 거 아니면 웬만한 포핸드로 수비 안 해. 선수들 다 백핸드로 대신에 백핸드로 하되 이쪽 포핸드 쪽으로 왔을 때 팔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자세가 낮춘 상태에서 공의 위치에 따라가서 이런 식으로 수비가 나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보통 동호인들은 이렇게 돌려서 수비한단 말이야. 이렇게 돌려서 수비하면 일단 늦어 공 맞는 게 수비도 내 몸 앞에 항상 조금이라도 가까이 내가 따라가서 마중 나가면서 수비가 돼야 돼. 그러니까 늦으면 이렇게 서서 수비하지만 안 늦었을 경우에는 상대의 때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어, 상대가 때릴 때 타이밍을 자꾸 맞춰줘야 돼. 발도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고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한 번 더 가볼게요. 한 번 더 때려주고 커트 한 번 더 커트 그렇죠 대각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바로 공격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주고 상대가 올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반대로 빨리 꺾어주면 우리가 공격으로 바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네. 한 번 더 이쪽 자, 때려주고 대각 직선 한 번 더 하나 둘
맞는 위치를 잘 봐야 돼. 그렇지. 또 사이드 커트. 반대쪽. 또 준비하고 다시 하나, 둘, 때리고. 커트. 제가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동호인들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올리고, 올리고, 빈 곳으로 커트. 그 다음 동작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조는 거지.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 대각 한 번. 에이! 다시. 야, 대각 한번 때리고. 에이! 자, 직선 한번 때리고, 커트,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커트를 하고 상대가 또 붙였을 경우에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커트하고 방향을 빨리 예측을 하고 바로 틀어주면 상대한테는 되게 어려운 볼이 올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더. 자, 대각. 한번 더 대각. 네, 직선, 나오고, 커트, 대각선. 이건 알면서도 못 받는 거야, 알면서도. 그죠? 내가 예측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공을 좀 더 앞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공이 빨리 떨어진단 말이야.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대각. 아이. 자, 직선. 아이. 자, 대각. 또 한 번 더. 대각선. 붙이고, 대각.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예측을 하고 방향을 전환시켜주면 엄청 좋은 플레이가 될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제가 요 동작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 이쪽으로 와보시오. 예, 이쪽으로 와보시오. 일단 오늘 자세나 오늘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네. 하는데, 공이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틀린 자세가 되게 많이 나와. 동호인들은 보면 공을 이렇게 올리고 쭉 빠져서 이렇게 준비를 해. 그러면 앞뒤 이 공간이 너무 넓어지니까 상대방에서는 드롭샷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야. 수비 위치는 너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짧게 떴을 때는 당연히 많이 빠지겠죠. 근데 공이 길게 갔을 때는 특히 리턴 자체가 저렇게 백라운드까지 높게 멀리 갔을 때는 뒤로 많이 빠질 필요 없어. 길게 쭉 나갔는데 이런 볼을 때린다고 해도 세게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그죠? 스매싱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이 길게 갔을 때는 수비 위치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줘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어. 저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드롭샷 아니면 반스매싱밖에 없어. 스매싱을 세게 때린다 해도 약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잘해야 저기서 클리어밖에 못 친단 말이야. 클리어 쳤을 때는 우리가 다시 나가서 드롭샷 하고 공격을 전환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이 이렇게 일로 올라갔냐, 대각으로 올라갔냐, 직선 올라갔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비 위치, 저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지만 수비 위치를 대형을 잘 잡아줘야 돼, 각에 따라서. 지금 대각으로 만약에 경환 코치가 서 있는 위치가 이런 식으로 각을 최대한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내가 가운데 볼하고 이쪽 볼까지는 커버가 들어간단 말이야. 각을 이렇게 잡아야지 수비할 때. 근데 공이 저기 있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직선으로 갔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수비하기 더 힘들겠죠. 그죠? 공이 이렇게 직선으로 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와서 딱 붙어주고 수비 위치를 이런 식으로 가고. 그렇죠. 경환 코치가 이런 식으로 각을 잡고 가운데 볼하고 대각 볼 잡아주고 저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을 잡아주면 돼요. 예. 그러면 서로 구역을 딱 책임져서 수비 위치가 딱 되기 때문에 왔을 때 바로 올라갈 수 있고, 대가로 때렸을 때도. 그런 볼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신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브 동작에서 커트 동작도 나와야 되고, 뭐, 드라이브 동작에서 리턴, 좌우로 올리는 리턴 동작도 잘 나와야 돼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해줘야 이제 수비에서 다양한 수비 패턴을 가져가야 상대도 공격을 하고 나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저 사람들이 이제 뭐 상대가 수비를 할 때 좌우로 올리는 스타일이 맞는지, 커트를 많이 하는지, 드라이브를 걸고 들어오는 스타일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섞어서 믹스해서 하다 보면 상대를 조금 더 요리하기가 더 편하죠. 왜냐하면 상대는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게 드라이브로 올 수도 있고 언더로 올 수도 있고 커트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믹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샷을 좀 하시는 게 좋고, 공을 치고 나서 다음 동작이 제일 중요해요. 공을 치고 나서 다음 동작. 그러니까 상대가 어렵게 잡았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딱 쳤는데 상대가 좀 어렵게 잡는다 싶으면 한 사람은 무조건 붙어줘야 돼, 앞으로. 그래야지 빨리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수비 리턴과 커트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동호 여러분이 좀 저의 영상이 좀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김경환 코치, 서울 팀테크니스트의 김경환 코치와 배틀킹 그 전준영 사장님하고 같이 함께 했는데,
오늘 어땠어요? 하시면서 느낀 점? 이게 진짜로 동호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가 직접 시범 보여주고 코치님께서 알게 듣게 잘 설명해 주셔갖고 확실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도 지금 유튜브를 어떻게 보면 초보다 보니까 하면서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동호인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들어주시고 하여튼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알기 쉽게 도움되는 영상을 많이 찍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패트킨 형님도 오셔갖고 잘 해주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뭐. 네. 마무리. 아무튼 뭐 제가 아무튼 편집을 하고 있고 다들 옆에서 많이 보조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많이 오늘 이렇게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럼 오늘 수비 레슨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영상을 갖고 동호인 여러분께 많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